네, 마침쌤과 함께하는 고2 2014년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27번 문제입니다. 아, 맥북이랑 지금 아이폰이랑 연결이 좀안 돼가지고 고생 좀 하다 왔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보도록 하죠. 네, 라이데커 형제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 문제네요, 그죠? 내용 일치 문제는 항상 풀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여기 보기에 있는 1, 2, 3, 4, 5번의 내용을 반드시 밑줄 쳐서 일치하는가 표시를 해 놓으시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검토할 때이 문제는 다시 안 봐도 답이 확실하다 뭐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를 하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자, The brothers Howard and Theodore Lydekker. 얘네가 이렇게 하라 그랬죠. 얘네가 were responsible for 뭐에 책임이 있었대요. 뭐에 책임이 있었냐면 The wonderful special effects, 이거 특수 효과죠, 그죠? In a movie serials. 자, 어떤 영화, 연작 영화인데요. 거기에 특수 효과를 담당을 했대요. 근데 made by네요. 네, made by Republic Pictures. 얘네가 만들었대요. 자, 보시면 Republic Pictures가 만든 연작 영화의 특수 효과를 담당했다. 네, 여기에 1번이 나왔네요. 그래서 밑줄을 쭉 친 다음에 네, 1번 써놓고 보기에도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면 확실하죠, 그죠? 자, from the 1930s to the 1950s, 193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They specialized in creating extremely realistic effects on very low budget. 자, 아주 적은 예산으로 극도로 현실적인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특화돼 있었다라고 나왔네요. 여기서 보시면 적은 예산으로 매우 사실적인 효과. 2번 맞죠? 또 2번으로 써줍니다. Among the qualities that made their effects so believable. 원래 여기서는 among부터 여기까지 다 묶어줘야 돼요. 지금 도치구문이 나왔는데요. 그다음 qualities를 대절이 지금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앞에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들의 효과를 아주 믿음직하게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러겠죠. 여기 realistic이라고 나왔으니까 사실적으로 만들어준 그런 특성 중에는 뭐가 있었다? were 동사가 되겠고 뒤에 있는 이것들이 주어가 됩니다. 알겠죠? 주어가 carefully constructed models.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만들어낸 그런 모형들 있죠. 네, 그런 것과 and an insistence 묶어줄게요. that their effects be created in camera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대절은 또 insistence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세심하게 만들어진 모형과 그다음에 자신들의 특수 효과가 카메라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런 고집이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세심하게 제작된 모형들을 촬영에 사용했다. 맞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3번이 나왔으니까요. 그죠? 여기다가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네요. 주어가 뒷부분에 꽤 길게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요. This means 이게 무슨 뜻이냐면 that they were achieved. 그것들이 성취가 됐대요. During the original filming. 그러니까 영화를 찍는 도중에, 그러니까 그냥 영화를 찍는 도중에 그게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그럼 뭐겠어요? 네, 스페셜 이펙츠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특수 효과가. 네, 그러면 4번 보시면 영화 촬영 후에 특수 효과를 별도로 추가했다는 아니죠. 오리지널 필밍 하는 중에 했으니까 영화 촬영 중 이렇게 바꿔줘야겠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because the effects were shot. 자, 그 효과가 같이 찍혔대요. 근데 simultaneously, 동시에 찍힌 거죠. 언제? On the same film stock. Same film stock. 그러니까 영화 촬영용 그 필름에 같은,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하는 그 필름에 똑같이 찍혔기 때문에, 동시에 찍혔기 때문에, the image quality, 그 이미지의 품질이 was very high. 아주 높았네요, 그죠? 그래서 the Leidekkers 얘네는 developed a technique 어떤 기술을 발달시켰는데요. For flying model aircraft 그러니까 모형 비행기를 날리는 거죠. 근데 어떤 모형 비행기냐? That produced very realistic results. 아주 사실적인 결과를 이루어내는 그런 모형 비행기를 날리는 기법을 개발했고요. 자, 그러니까 5번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모형 비행기를 사용한 기법 개발했다. 5번 이렇게 써주시면
네, 답이 5번까지 확인이 됐네요. It gave them, 그것이 그들에게 줬대요. It은 앞 내용이겠고요. 그죠? 그들이 complete control, 완전한 통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줬다. 근데 뒤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겠죠? Over the moment of the aircraft and is still used today.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비행기의 movement, 모먼트라고 읽었는데, movement, 비행기의 동작에 대한 완벽한 그런 통제겠죠. 그죠? 끊어주시고, and is still used today.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오늘날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내용은 결국 정리가 됐죠. 라이데커 형제가 뭐 스페셜 이펙트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네, 이렇게 했대요. 자, 그러면은 문법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줄에 be responsible for 이거는 뭐 여러분들 수고로 많이 외우죠? 뭐뭐에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메이드는 PP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movie serials를 꾸며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 ing 해석할 때 뭐뭐 하는 데 있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어몽이 하나 나왔네요. 네, 둘 사이에는 between을 쓰지만 뭐셋 이상이면은 어몽을 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at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고요. 뒷줄에 동사.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바로 동사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carefully constructed mothers입니다. PP가 뒤에 있는 mothers를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insistent that their effects be created in camera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저 원래는 그 뭐냐면 주장, 제안, 요구를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그래요. 뒤에가 대절 뒤에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일 때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온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insistence이기 때문에 여기서 should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be 이 형태는 be created in camera. 네, 아주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that은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that도 접속사니까 별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during. during 다음에는 명사 구가 나오죠. during이랑 많이 비교되는 게 while 플러스 주어 동사인데 요즘에는 while 다음에 ing를 쓰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사구문 바꾼 다음에 접속사를 살려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연결어구 because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that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주격 관계대명사. 아주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비행기입니다. 모델 비행기, 모형 비행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it은 앞에 그 모형 비행기 모형 비행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대명사가 mother aircraft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 앞에 있는 이 앞문장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 출제가 좀덜 되겠고요. 여기 있는 댐은 당연히 그 형제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5번 거 줬고 여기에 대한 완벽한 통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네, 문법적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27번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서 정리 잘 하시도록 하고요. 네, 28번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